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패드 스포츠! 안녕하세요, 스포입니다! 새로운 앨범 플라토닉 러브 지켜줄게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죠. 뭐 준비했죠? 뭐야 뭐였죠? 뭐예요? 아, 진짜 너가 말해. 아 저희 슈퍼가 하면 남친돌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아, 근데 저희 이번에 새 2집 미니 앨범 지켜줄게 안무 중에서는요 LOVE 안무가 있는데요. 포인트 안무. 네. 그거를 이제 저 카메라를 보고 네. 저 팬분들이 네. 여자친구. 네. 이걸 저 카메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우리 여자친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LOV 안무를 각자만의 색깔로 가장 남친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의 슬퍼에 항상 모범이 되어주시는 수현이 형부터. 오, 역시 맞아요. 뭐야, 왜 나야? 난 저 같아. 사실 이 부분 제가 여기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이제 형 파트잖아요. 형 파트여서 이제 사실 그 굉장히 항상 뭐랄까요? 부담 주지 말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부담 주. 전 항상 이렇게 뭐랄까 노래 불러주시나요? 네, 아니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불러드릴게요. 하나, 둘, 파이, 식, 세븐은 갑니다. 가장 제 이거 제 춤의 포인트는. 뭐랄까요? 약간 차가운 도시 남자의 나쁜 스타일을 경계했지만 살짝 미소가 띄어지면서 여자친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냥 자세히 보겠습니다. 좋네요. 플라토닉 러브 느려도 괜찮아 늦어도 괜찮아 여기까지! 아, 밸런스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무슨 소리야. 아 그럼 다음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지목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제 시선 회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회피하네. 당연히 아,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가 방금 한 거 어땠어? 아, 형. 그 지나치게 섹시했어. 아, 진짜? 아, 과했어. 아, 진짜? 그럼 너가 살짝 섹시한 걸로 한번 보여줘. 너 한번 해봐. 어제 한번 너 펀딩 앞에서 주름 한번 쳐봐. 하나, 둘. 라토닉 러브러브러브러브러브러브 완전 다 틀리고. 어, 맞아. 자, 들으세요. 들어오세요. 형, 컨셉이 뭐였어요? 왜요? 왜요? 저 컨셉이 뭐였어요? 저 그냥 아침에 토스트 구워줘가지고 토스트야! 아침에 뭐 토스트예요? 토스트 구워줘서 기분 좋은? 어? 아니, 여자친구 토스트 구워주는 컨셉이에요. 아, 형이 구워주는 거예요? 아, 형이 구워주는 거예요? 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어느 표정이야? 어느 표정이야? 이 성공적으로 네, 우리 사진이 형이 이렇게 4차원입니다. 아, 4차원에 쳤다죠? 야, 맛있다. 맞아요. 맞아요. 다음. 리더. 아, 네,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과연? 아니지. 설명해줘. 설명해줘요. 아, 그러면은 너가 하면서 우리가 맞춰볼게. 맞춰봐요.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인지. 라토닉 러브려도 괜찮아. 자, 이제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봐. 라토닉 러브려도 괜찮아. 뭐 헤어지자? 헤어지자 아니야? 헤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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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난 여자친구를 이렇게 귀여운 애교로 풀어주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귀여운 애교요? 아 잘했어. 멋있었어. 아 고마워요. 웬일로 이렇게 칭찬을 또 해주세요. 헤어지자. 자 다음 사무군이죠. 아 성공 아니었나요? 아 저 MC의 번호인데. 아 어서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요? 자, 어떤 식으로 할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예능 담당이죠.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부담 주시면. 나랑 앞구르기 한번 하겠습니다. 형이잖아요. 아, 맞아요. 저 형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쉬웠는데? 노래. 빠이. 라토닉 러브 러브 러브. 아, 이거는! 밸런스 제일 이상해! 이거는! 자기가 아니, 이거는 무슨 컨셉이죠? 이거? 방역계절 같겠어. 오. 아, 여자친구인데? 아니, 아, 이거 치안 아닙니까? 치안? 저희 나라가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대한민국은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다음에 굉장히 동공이 흔들리고 있는 상호군. 아, 상호군. 상호 보여주세요. 상호 형 가자. 아, 이 안무의 밸런스를 제가 정확히 보여주세요. 어떤 컨셉으로 하실 거예요? 민첩의 중심을 주셨다. 죄송한데 약간 고고장 제비 아니에요?
어떤 컨셉으로 하실지 먼저 네. 설명. 네, 고고장 느낌으로 한번 해보죠. 저희 컨셉에. 그래서 제가 롤러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불러 들어주세요. 네. 네, 노래 큐. 플라토닉 러브. 그냥 이 내 캐릭터 뭐야? 취하셨어요? 마치 우리 아버지를 보는 듯했어. 취하실 것 같은데. 마치 우리 아버지를 보는 듯했어. 상호 개그로 가나요? 네. 개그로 가나요? 아, 예능 감상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막내 세빈군. 아, 다음 순인데? 저는 세빈군. 저는 우선 저희 형들이 앞에서 다 했으니까 네. 뭐 귀여운 것도 있고 뭐 박력 있는 것도 있고 섹시한 것도 있고 섹시한 거 했어요? 섹시한 거 했어. 누가 했어? 수현이 형이 그럼 수현이 형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우선 벗어야 돼. 아 벗는 거 안 돼. 꽤 넓다. 추가 효과. 플라토닉 러브. 정답! 분명히도 보내는 제목이었다! 정답! 지렁이도 지렁이도 말만 질거린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진짜 제대로. 거짓말. 플라토 그러지 계속 봐. 시작. 플라토닉 러브. 정답! 아네. 자 이제 살짝 뒤로 가주시고 너무 과열됐다 했네요. 네 재밌었다. 굉장히 흥분된 그런 안무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LOVE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어떤 멤버가 가장 남친돌스러웠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말하고 있잖아. 다시 할게요. 아니야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덥냐? 워낙 정리가 안 된다. 네, 어떤 멤버가 가장 남친돌스러웠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패스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